예,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박동철입니다. 오늘 우리 금산 향유회 회원님들께 금산 국민 모두를 대신해서 안부 인사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에서 정말 너무 좋으신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저는 조금 시간이 길지만 우리 금산의 소식을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금년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모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대략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속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 없이 흉년 든 것보다는 더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우리 금산하면 다 인삼이 최고의 우리 금산의 자랑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 산업이 약 1조 정도의 경제규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1조가 금년도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상당한 타격을 좀 입었었습니다. 뭐 4대약 직결과 관련해서 모든 이게 불량식품에 타깃이 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인삼제 때 우리 향유회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한 20% 정도 더 이 거래가 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 궤도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현안되는 문제가 우리 인삼에 관련되는 그런 법에 관련 문제가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리 이인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약사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꼭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늘 모처럼 이 자리에 우리 정청래 우리 고향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와 계시는데 제가 직접 찾아뵙고 부탁 말씀 못 올렸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약사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인재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많이 있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금년도에도 약 한 20억 정도 이렇게 중앙에서 특별교육서 이렇게 따가지고 저희 지역에 내려주셔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금산 군정 600여 공직자는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혼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가 다 됐습니다만서도 저희 금산군이 1등급에 이렇게 속해갈 자랑을 했습니다. 전국 6위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앞으로 금산군장이 정말 깨끗한 군정을 펼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향유회 여러분 정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지역민들 위로해 주시면은 정말 그 보답을 이렇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우리 향후에 발전하시고 또 우리 이강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